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11월 고2 학평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35번부터 45번까지 후반부를 다뤄볼 거예요. 자, 먼저 35번부터 볼게요. 35번은 무관한 문장 문제였었고, 우리가 무관한 문장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얘의 핵심 소재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핵심 소재. 보통 쉬운 지문은 핵심 소재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사과, 사과, 사과 하다가 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눈에 확 띄어.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2학년이고요. 2학년 끝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핵심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거의 없을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것에 대한 이 필자의 관점이라던가 태도. 혹은 요놈의 속성이 달라집니다. 찾기가 조금 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서 아, 얘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 의미이구나. 근데 갑자기 한 놈만 조금 딴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기준, 얘는 기존 것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There is a pervasive idea래요. 아주 이제 만연한. 만연한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만연하다는 건 널리 퍼져 있는 이라는 거야. 널리 퍼진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인간들이 essentially rational, 아주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다 라는 거야. 다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대.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분류합니다. 팩트와 픽션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arriving, 도착하게 된다는 거야. Timeless truth래요. 진실. 우리 진리. 근데 timeless는 이제 그 끝, 뭐야.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 이런 거에 도달하게 된대. 인간은 합리적이라서 구별도 잘하고 사실을. 그래서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대. 이런 생각의 흐름이 믿어요. 홀드는 여기서 믿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 뭘 믿냐면요. 인간들이 따라간다는 거야, 규칙을. 논리의 규칙을. 아, 또 똑같은 말이네? 결국 인간이 합리적이다. 인간이 논리의 규칙을 따른다. 같은 소리 아니니? 인간은 논리적이래. 뒤에 거는 이제 편의상 안 쓰는 거예요. 뭐, 계산을 잘해. probabilities,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럴 확률, 저럴 확률 다 따져서 하는 거.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결정을 내려. 뭐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They are perfectly informed래요. Informed 하면 얘들아, 정보를 확실히 제공받으냐. 그래서 내가 충분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때 inform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충분히 정보 제공을 받은 그런 세상에 대한 결정을 또 내린대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도 정확하게 할줄 알고 결정도 잘 내려. 이런 얘기지. 비슷하지? 역으로. 셈 한번 쳐봅시다. 역으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랑은 반대되는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실패는 효과적인 그리고 정보를 잘 제공받은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는 것은 are often attributed to.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요. be attributed to 하면 뭐뭐 때문이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란 뜻이거든요. 합리적인 결정, 논리적인 결정,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인데, 거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는 건뭐 때문이냐면, 실패 때문입니다. 인간의 추론 능력의 실패. 아,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한데, 가끔 실패할 때도 있어. 됐어? Resulting, say, from psychological disorders. 심리적인 장애라던가, 혹은, Cognitive biases, 인지적인 편향 같은 것 때문에요. 편향이나 편견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실패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렇구나. 인간의 추론의 실패. 이런 얘기네. 그렇구나라고 하고, 지금 2번은 conversely, 역으로라는 말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이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 인간이 잘 사고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뭐의 문제로 밝혀지냐면 개개인의 인간들이 합리적이냐 똑똑하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대. 다시 야 결국에 인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뭐에 달려 있다고? 개개인의 인간이 합리적이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개인의 합리성 이렇게 써야 되겠다. 개인의 합리성 그리고 개인의 지적 능력.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 맞지? 아니, 좀 똑똑하고 더 지적인 사람들은 더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날들이 좀더 많겠지. 까지는 아직까지 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우리의 능력. 뭐 하는 능력? Reasonable decision을 내리는 능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Have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있다고요? 뭘이니까 더 관련이 있다야. 뭐에 더 관련이 있냐면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대. 우리 개인보다. 야, 이상하잖아. 왜? 지금 뭐래? 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뭐에 달라 달려있다. 개인의 합리성, 개인의 지적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했는데 갑자기 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대.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계들 뭐보다는 개별적인 능력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다시 말하면 핵심 소재는 맞았어. 근데 그것에 대한 속성이 틀렸어. 왜? 지금까지 이거는 개인 차임, 케바케야.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사회적 상호작용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죠. 원인이 다르잖아.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야. 됐어? 자, 그리고선 그러면 5번이 과연 기존에 했던 말과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볼게요. 그리고 그러므로 If we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s,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고 싶으면 나더 합리적인 사람 되고 싶어? 더 현명한 결정 내리고 싶어? 더 진실한 믿음, 더 나은 결정 이런 걸 내리고 싶으면 We need to focus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개인차라고. 개인의 합리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글이 이어지네요. 4번만 갑자기 사회 탓을 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탓을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른 유형에 비하면 쉽다.